네. 성명. 올해 중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뽑으시오. 이거는 10월. 날짜도 기억해요. 18일. 저의 생일인데요. 촬영장에서 생일을 보내본 게 처음이어서 되게 의미가 다르고 남달랐던 생일이었어요. 2번. 올해 들었던 말 중 내 마음에 남았던 한마디는? 이거는 진짜 있어요. 저희 대표님이 해주신 말이에요. 이현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. 네,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게 되게 많이 남고 의미가 다른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. 올해의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.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그림을 제가 졸라맨으로 진짜 못 그린다. 잠깐만. 열심히 하는 저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. 진짜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많이 노력하고 많이 움직이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화이팅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나의 올해 최애. 제가 올해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. 저희 집 고양이. 꼭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귀여운 동물이 세상을 구해. 올 한 해 동안은 개한테 되게 많이 힐링을 받았어요. 저는 집에 가는 것도 되게 기다려줬고 그래서 저는 아토! 5번! 올해가 내 평생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서술하시오. 올해는 진짜 작품도 찍어보고 현장도 또 많이 가보고 해서 배운 것도 많았고 저한테 발돋움이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6번! 올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는 어디인가요? 거의 일할 때 빼고는 집을 나가는 걸 너무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맨날 고양이랑 같이 그 집에 이렇게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7번.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세 가지를 적으시오. 아, 1. 많은 일. 더 많은 일. 내년엔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2020년 12월 31일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곳은 바다? 왜냐면 뭔가 겨울바다는 특히 보고 있으면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휴식이 필요할 때쯤에는 가까운 바다라도 꼭 가보는 편이에요. 2020년에도 잘 보냈을 나에게 짧은 편지를 쓰시오. 올해 진짜 추억이 많았거든요. 아마 진짜 잊히지 않을 추억들도 있었고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한 해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행복하고 알찬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박이현에게 베스트리란? 베스트리. 좀 진부한데 내 편. 진짜 네 제 편이 돼주시는 분들이고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베스트리랑 함께하면서. 감사합니다. 사실 뭔가 매일매일 지내면서 과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인데 오늘 이렇게 연말 결산 영역 문제지를 풀면서 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, 시간이 되게 빠르구나. 그리고 또 그만큼 저 스스로가 되게 많이 변했고 성장을 했구나.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. 2020년 뭔가 되게 낯선 것 같아요. 그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뭔가 낯설고
새로운 한 해로 느껴질 것 같아요. 여러분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한 해이니만큼 발전도 있고 알차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